오늘 시장에서 급등하는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 바로 공개를 하죠. 자, 보여주세요. 뾰로롱. 얍. 아, 오늘 테마 맞아요. 반도체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K칩스법에 대한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한 이러한 개정안이 대해서 이제 전일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요. 이제 여기서 바로 특별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해서 소위 통과가 되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굉장히 이제 강세를 장 초반에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반도체 특별 기업의 이러한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기존의 세 공제에서 7%를 더 공제를 해줌으로 인해서 15%까지 이제 세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인데요. 이러한 이제 세 공제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 부담이 무려 2조 원의 이제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한 이러한 효과는 약 56조 가량의 이제 투자 효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투자 효과들 바로 어떤 걸로 연결되죠? 바로 기업들의 재무 제표 실적과도 연관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가 우리나라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이제 수요가 감소가 되어서 많은 하락세를 보였는데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재료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차후에는 지금 뭐 이제 챗GPT도 있지만요.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이제 수요가 증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고점에 이제 계속 이제 종목들을 보시는 것보다는 이제 순환매를 예상을 하시고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종목을 선별을 해 왔는데요. 이러한 두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또 이제 살펴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살펴볼 종목은 이제 처음에는 바로 SFA 반도체입니다. 이제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공정으로 해서 잘 알려져 있는 이제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후공정에 대한 반도체 조립, 그다음에 테스트 제품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패키징을 토탈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이제 업체인데요. 지금 이제 그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K칩스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언론에 알려졌을 때 SFA 반도체는 굉장히 저평가된 그러한 기업이고 조금 이제 수익보다는 조금 더 길게는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섹터가 그래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좀 더 길게 보자. 근데 금일 같은 경우에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아 제가 이제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바로 전일 일본 이제 정부에서 우리나라와 다들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그 불화수소, 그 다음에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반도체 소재의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이전에 이제 그 수출 규제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화이트 리스트라고 이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수출 규제에 대해서 해제가 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금일 이제 삼성전자도 굉장히 좀 1%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 이제 유럽이나 미국 국가에서는 뭐가 어떻게 되죠? 바로 반도체에 대해서 자체 개발, 생산을 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반도체 섹터들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어느 정도의 바닥은 다지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SFA 반도체, 바로 중소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는 비교를 한다고 봤을 때는 그래도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부터 차트로 보면서 제가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조금 이따 기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우리 이제 먼저 노란톡에 들어 입장하셨던 분들 제가 전일 바로 노란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되냐? 일단 급등주화가 되게 되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노트북으로 말씀을 제가 표시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전일이었죠. 전일 거래량이 굉장히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급등주화로 됐고 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됐다. 그래서 눌리게 되게 되면 어떻죠? 접근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기법 설명 드리겠지만 바로 P1, P2하고 P3는 이제 현재는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P1과 제 개인적으로는 P2
SP2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차트를 제가 좀 늘려볼게요.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 딱 보이시죠? 일단은 추세 하락에서 이제 전환을 하려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고 거의 2년 만에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트 위치라고 하죠. 차트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부담이 없는 그러한 차트 위치, 실적도 굉장히 양호하고 그다음에 방금 재료까지 추가가 되었다. 거기다가 이제 차후에 미국과 어떻죠?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제 중소형, 다시 말해서 반도체 장비나 그 밖에 어떠한 호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변곡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SFA 반도체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이제 조만간에 진입을 한다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항상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모바일 응용기기에 이제 적용이 되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개발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이제 보통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맨 처음 보여드리는 종목은 대장주격, 거기다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제 종목들은 이제 굉장히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이제 보류 관점으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주 반도체는 다릅니다. 오히려 또 제주 반도체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반도체 섹터가 중소형 섹터들이 다 바닥권에 있습니다. 바닥권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제가 펜을 다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네, 지금 이제 사용이 되네요. 지금 제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요 구간 2월 달에 바로 이제 매직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직봉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제가 얼마 전에 히든 종목으로 푸른 기술을 말씀을 드렸어요. 푸른 기술과 지금 제주 반도체는 약간의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패턴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21선은 제가 자주 이탈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21선 이탈하면 요즘에 어떻게 된다고 말했죠? 다들 기억하셔야죠. 패턴 바로 쌍바닥. 쌍바닥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조정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접근해야 될 가격대 바로 보이시죠? 그래서 제주 반도체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차트를 제가 다시 한번 SFA 반도체처럼 보여드릴게요. 부담이 없는 그러한 차트들 그 다음에 추세 하락에서 이제 돌려나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반도체 섹터가 부진했지만 이제서야 순환매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테마에서 두 종목을 총 봤습니다. 가장 그래도 원픽이라고 할 수 있는 건 SFA 반도체인 것 같아요. 지금 저평가 구간 삼성전자보다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도 된다라는 평가였고 포션 기법이 나왔다라고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세한 포션 기법이 뭔지 궁금한 분들은 잠시 후에 강의 때 들어보시고요. SFA 반도체에 더해서 제주 반도체도 긍정적이다. 지금 제안을 해주셔서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푸른 기술과 비슷한 차트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 모습이었는데 테마술 다음 테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테마는 뭘까요? 보여주세요. 뾰로롱. 아, 로봇입니다. 자, 이번 주 로봇이 참 자주 이 시간에 등장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잘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주를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쵸? 금일도 로봇 관련주들이 또 하나의 이슈가 또 새로 만들어졌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의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인해서 지분 증가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로봇주들이 관심을 받았었죠.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가 대기업들의 인수 관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뉴로메카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은 눌림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걸 바랬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시가 갭을 띄었지만 조금 음봉을 그리는 아래 꼬리를 달았으면 개인적으로 금일장 초반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재료가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재 시황, 로봇 관련주들의 이러한 에너지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이제 인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뉴로메카는 소형 협동 로봇을 제조 생산하는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는 바로 하나와 지금 업계에서 그다음에 포스코 쪽에서 인수를 하려는 게 아니겠냐라는 이러한 하나의 이제 루머죠. 예, 루머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는 이제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뉴로메카는 저는 이제 조정해 주면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차트로 다시 가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한가를 아까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주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되는 부분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 기준에는요, 아래 꼬리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요거 이제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만약 뉴로메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갭이 있어요. 갭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어느 구간에서 도대체 진입을 해야 될지 많이 어려우신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타점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타점이 어려운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가가 3만 5천 원입니다. 근데 제가 아래 꼬리를 말씀을 드린 건 대략적으로 지금 이러한 종고점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종고점이 아닙니다. 종고점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제 기준에는 3만 3천 원 아래 부근에서는 내려오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분할로도 일단 접근하셔도 좋겠다. 제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 초반에. 다시 말해서 설사 조금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뉴로메카는 현재 지금 재료가 어떻죠? 인수를 한다라는 게 지금 발표가 났나요? 안 났어요. 안 났기 때문에 기대감. 제가 전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요, 확정이 되게 되면 오르는 경우는 10번 중에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료 소멸보다는 기대감이 오히려 주가를 상승화하는 데는 유리하다. 그래서 조정을 주게 됐을 때 재료가 확정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어느 구간에서는 분명히 갭을 메꿀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